네, 아직까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대 하락을, 코스닥은 약보합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또 눈에 띄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주가들, 이슈들 봐야겠죠. 이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이상엽 이사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조용하시네요. 네? 네, 오늘은 좀 시장 좋지 않아서 조용하신 건가요? 저희 원래 시끄러운 사람 아닙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두 분의 시끄러운 평이 나와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 세 가지 특징들 준비했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디비아이테 물적 분할 결국 합니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하다가 결국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와 팹리스를 병행하던 디비하이텍인데 비주력인 이 팹리스를 자회사로 떼어놓는 거잖아요.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인 건지, 이를 통해서 뭐 사업 영역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그 디비하이텍 측의 이야기, 그런 거 좀 전해주실까요? 네, 한때 얘기가 많이 나왔던 상황이 다시 시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회사가 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정책을 같이 병행을 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일단 DB 팹리스 물적 분할에서 들어간 설계회사 예전과 똑같이 자회사로 만들고, 물적 분할에서 만들고 100% 자회사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신규 상장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모르죠. 그것도 모르는 법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얘기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번에 다시 시도한다고 하게 되면 당분간 물적 분할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다가 한 1년 만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일단은 뭐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법이 바뀌다 보니까 반대 의사를 하게 되면, 3월 28일 날까지 반대 의사를 하게 되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게 4월 18일 날까지 의사를 밝히게 되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 발동하는데 46,480원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1,500억 이상 정도까지 반대를 해서 그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분할 결정이 철회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소액 주주분들께서 이거를 분할을 결정 철회하기 위해서 반대하시고 거기다가 주식 매수 청구권까지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다수의 결정이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무산될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거기다가 회사가 좀 원활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1,000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자사주 매입이 방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46,480원 밑으로 안 내려가게 만들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 쪽으로 나오는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쪽도 가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대주주가 그렇게 지분이 많지는 않지만은 결론은 잘 원활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당근과 뭐가 같이 겹물되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급등한 현상, 이게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약간 주주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합니다라고 단행했다면, 지금은 반대 의사가 많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당근이라든가 우리가 이를 통해서 무언가를 해내겠습니다라는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사업 영역 확대도 그중에 하나의 일환이라면서요. 네, 앞에서 뭐 대표님께서 좋은 얘기, 뭐 구체적인 말씀 다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이 DBI텍의 행보를? 중요한 거는요, 회사에서 뭐 이런저런 뭐 공시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할 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가장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 이렇게 화답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지난 한 8개월 동안 좀 갇혀 있었던 상단이 5만 천 원 초반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것도 긍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회사는 충분히 이제 명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DBI텍이 이제 파운드리 업체인데 이제 팹리스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같이 있으면 이제 기술 유출 우려해서 우리가 진짜 파운드리 쪽에 고객을 얻고 기술이 높은 기술력, 그러니까 이제 LCD가 아니고 OLED 쪽이나 그런 쪽에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사실적 쪽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보면은 작년만이 아니긴 하지만 삼성전자도 그래 파운드리 좀 뭐 분사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작년에도 있었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회사는 이제 명분을 세워서 그래 이런 게 진짜 회사가 회사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거고 우리 이렇게 할게
예, 근데 자사주 1000억도 매수할 이렇게 뭐 매입할 거고.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좀 이런저런 좀 긍정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은 뭐 기술 유출 문제다 뭐다 있어서 LCD 중심으로만 사업을 확대했었다면은 이제는 이 두 사업을 나눠 버림으로써 조금 더 자유롭게 LCD가 아닌 OLED 구동칩으로도의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게 DB하이텍의 입장. 김민수 대표님도 이들의 이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지, 물적 분할하는 거에 오늘 시장은 크게 우려하지 않고 주가 상승으로 화답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주주분들은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좀 적합할까요? 네, 저라면. 예, 저라면 만약에 6만 원대 이상 3월 28일 전에 네. 6만 원대 이상까지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되면 파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근본적인 물음이 중요할 것 같은데. DB하이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계속 의구심을 많이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회사가 이제 파운드리 쪽이 다 성장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장하기 위해서 이 회사의 그 예전에 노후된 라인이나 아니면 좀 투자를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쪽이 아니라 계속 약간 캐시카우 역할 쪽으로만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성장의 맞아요. 부분이 없다. 기존에 잘하는 것만 더 잘하겠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파운드리 쪽은 이제 TSMC처럼 그런 쪽으로 이제 신기술을 계속 투자를 해서 레벨업을 시켜가서 우리에도 대만의 TSMC가 있으면 그를 따라갈 만한 우리 회사가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쪽은 아닙니다. 아. 아직까지 어떤 뭐 저희가 뭐 얘기하는 5나노, 3나노 첨단 공정 쪽으로 가는 정도의 투자를 막대하게 해서 앞으로의 성장 쪽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입장이 아니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회사에 대한 성장은 한계가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슈로 인해서 한 번 더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정리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DB하이텍의 성장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지만 성장의 한계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에는 네. 앞으로 뭐 어떻게 다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해왔던 것들을 봤을 때는 이 투자 부분이라든가 성장 부분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를 이용해서 주가가 또 한 차례 오른다면 그때 매도하겠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 주총 결과에도 관심을 갖자. 주총 결과에도 관심을 갖자. 뭐 무난하게 찬성 의사가 더 많아서 통과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무산될까요? 저는 이왕이면 반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 그래야 네. 또 불씨의 여지를 더 남겨놓는 거죠. 회사가 그래야 우리 주주들이 네. 이렇게 힘이 강한 거를 보여준다라고 네. 했으면 정신 차리고 더 잘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네. 일리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B하이텍 오늘 굉장히 뜨겁습니다. 주가만 마지막으로 전해드릴게요. 현구간 17.7% 급등한 53,300원, 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알아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일본 수출 규제 해제 불똥이 동진 세미캠에 튀어버렸다. 일본 수출 규제 해제로 인해서 그동안 수혜주로 꼽혔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어요. 어제도 저희가 살짝 짚어보긴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일본 수출 규제가 이제 완화되면서 일본과 이제 관계가 이제 정상화되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나 뭐 여러 섹터나 좀 찾으려고 하는데 일단 소부장 쪽이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 있고 또 시장에서도 큰 영향 없다고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소부장 기업들 간의 좀 경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있는데 좀 가장 그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 보이는데 관련주 중에서는 동진 세미캠이 좀 하락폭이 어제 오늘 좀 커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 일단 이게 일본 수출 규제 완화 이슈라기보다는 네. 또 이번 주에 이제 뭐 대기업들 뭐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무기물 PR 포토레스트 뭐 개발 소식이 좀 전해졌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중요한 게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이제 EUV PR 양산을 시작했고 그걸 마치고 나서 그쪽과 연관됐던 연구원들과 함께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무기물 PR을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대기업에서도 이제 무기물 PR 뭐 개발 소식이 전해졌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뚜껑 열어 보니까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무려 2년 전부터 개발에 착수했고 그동안 2년 동안 삼성전자에 이제 뭐 샘플도 공급을 해 왔고
그리고 2년 만에 이제 오픈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동진 세미캠은 2년 늦게 올해에 들어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삼성 SDI는 또 삼성 관계에서 삼성전자와도 좀 깊은 관계가 있는데 2년 전에 개발했어. 그럼 뭔가 조금 좀 이렇게 경쟁적인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너무 늦게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투심적으로 그런 부분에 좀 악화된 것 같아요. 근데 동진 세미캠이 뭐 나 홀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고객사와 함께 개발하기 시작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어제 오늘의 좀 하락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맞아요. 사실 증권가에서도요.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던 게 지난 3년간 반도체 제조업체들과 협력 체제가 이미 공고화되어 있어서 실적과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었고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 고양이님은요. 우리 소부장 기술이 많이 올라왔는데 너무 우려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어제 오늘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수 대표님의 이 하락은? 원래 정확하게 보게 되면 뉴스가 나온 지는 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주가가 반영하는 게 좀 늦거든요. 어제 오늘 좀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일본이 더 난립니다. 일본 언론이 더 부추기더라고요. 그러면은 니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너희 풀어라 이런 쪽으로 약간 압박을 하는 지들이 뭐라고 그 하여튼간 약간 좀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 쏠리는 현상이 그러면 정책적인 변화도 그냥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일본 소재 회사들이 무지 많더라고요. 아예 이 기회를 통해서 놀이군요. 그렇죠. 앞으로 또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아예 그냥 가서 진입하게 되면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과 우리 같이 살 수 있겠다. 이런 쪽의 뉘앙스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쪽의 폭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국산화라는 기치로 가져오는 변화는 정책적인 변화가 뭐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러면 또 정책이 또 어떻게 달라질 거에 따라서 계속 이제 정치적인 뉘앙스다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물론 이번에 규제가 풀려서 일본 쪽을 다시 쓴다고 하더라도 어떤 백업 라인이나 아니면 주축이 이쪽을 만들어놓고 일본을 백업으로 쓰든가라고 하는 과정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어가고 있던 한국의 소부장 쪽에 나왔던 국산화는 박차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그 사이에 나오는 이제 어떤 뭐 기관들의 이런 때 좀 기관의 역할을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게요. 기관도 더 팔고 있어요. 욱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할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그런 외국인들 매물 나오게 되면 그런 뉘앙스를 다 받아들이는 역할 쪽으로 했으면 참 좋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네. 제이님도 동진 세미캠 좋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듣고 판단을 해서 샀는데 갑자기 주가가 하락해서 놀라신 것 같아요. 어제 오늘 크게 좀 주가가 하락하면 추세가 좀 이탈된 상황이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좀 이런 말 하기 제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B 처리해드릴까요? 네. 아니 분석으로는 네. 큰 영향 없다라고 하면서 기관이 패대기 치는 거는 앞뒤 다른 그런 모습 있지 않을까요? 제가 뭐 아니면 기관인 것처럼 저한테 눈으로 욕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네, 그럼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동진세미캠 주주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혹은 버텨야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일단은 누군가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를 하니 우리도 팔고 보자. 뭐가 좋을까요? 보유 관점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아시는 분들 입장이라면은 이제 지금 현 대표와 또 창업주가 이게 연구 개발의 집념이 굉장히 상당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뭐 인터뷰 같은 거 뭐 과거에도 뭐 몇 년 전 그런 이제 기사도 저도 이제 본 기억이 나는데 좀 회사를 좀 믿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 또 수급이 좀 안 좋으면은 좀 출렁거릴 수 있는데 뭐 또 좋은 기회로 또 이제 반면 교사로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조정 시 매수라는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저희가 접수를 했고요. 이상엽 이사님도 지금 구간 홀딩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빠르게 세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스마트폰 시장 침체기 이제 끝이 납니까? 지난해 내내 이어졌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 침체가 어느 정도 끝이 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될까요? 김민수 대표님. 조건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가면 가는 사주면, 거죠. 네. 많이 사주면. 네. 일단 전망치를 보게 되면 이번에 IDC 쪽에서 나오는 시장 조사기관이죠. 네. 보면은 지금 스마트폰 출하량이 11억
9천만 대. 그래서 원래는 올해 늘어날 걸로 봤는데 꺾었습니다. 한 1.1% 하락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뉘앙스를 잘 보게 되면 하반기 반등 쪽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효과가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은데, 게다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IT 기기 봤었을 때 올해는 대세가 이거죠. OLED. 맞아요. 네, 이쪽으로 애플부터 맥북 그리고 또 다양한 IT 기기들이 OLED를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그러면 왠지 혹시 OLED TV 보셨습니까? 봤죠. 네. 혹시 뭐 차이가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백화점에서 봤는데 차이 많이 느껴지던데요? 비싸니까 보이죠? 그러기도 하고. 네. 좋아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이쪽이 나왔을 때 색구현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보니까 이쪽에 변화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또 소형 쪽으로는 XR 기기 쪽이죠. 이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교체 수요와 함께 나오는 부분들은 하반기 반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게 중요한 변화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또 삼성전기 이런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기대감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박강호 대시증권 연구원은요, 이 스마트폰 시장이 1분기는 삼성전자가, 2분기는 중국의 스마트폰이, 3분기는 애플이 시장을 이끌 거다. 다시 말해서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이상현 기자는 또 동의하시는지요? 지금 턴어라운드가 필요한 IT 쪽 세 분야가 많거든요. 네네. 뭐 반도체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뭐 굳이 나눠보자면 네네. 이 중에서 누가 더 먼저 턴어라운드 해줄까요? 턴어라운드는 좀 살펴보면 이제 뭐 노트북이 좀 빠르다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일단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하는 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하반기의 중심에는 역시나 폴더블 폰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뭐 모토로라도 이제 차기 폴더블 폰을 이제 공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8월 달에 삼성전자에서는 언팩 행사를 통해서 이제 뭐 폴드 5 이제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뭐 샤오미도 또 8월 달에 공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걸 감안한다면은 하반기에는 이제 폴더블 폰의 대전이 예고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부분도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노트북 출하량 같은 경우 보면은 1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한번 10.4%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분기에는 1분기 대비해서 19.6% 증가할 전망이고요. 또 스마트폰 출하량은 하반기가 이제 기대가 되는데, 3분기에는 소폭 성장, 4분기에는 무려 이제 10% 이상 기대가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 뭐 반도체 쪽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필라델피아 이제 반도체 그 지수 12개월 선행 EPS가 또 반등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네. 재고는 여전히 반도체 쪽이 힘들지만 이와 같은 지표의 반등을 확인해 보면은 좀 하반기에는 좀 기대감이 좀 상반기보다는 많이 좀 좋아질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도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다. 요게 또 투자 포인트였어요. 그럼 이 관련해서 우리가 현구간 조금씩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삼성전기만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얘기 다 했는데, 예. 그래서 일단 뭐 OLED 쪽 계속 관심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쪽은 뭐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뭐 이런 쪽은 이제 또 계속 관심 있게 보는데. 덕산 네오룩스 요, 네. 예, 그 중에 이제 XR 기기 쪽에 들어가는 소형 쪽의 배터리팩 관련된 쪽이 부각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렌텍이라는 회사 계속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아이패드가 OLED 쪽으로 들어가면서 새롭게 공급 라인으로 들어간 회사 캠트로닉스죠. 시설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도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렌텍과 캠트로닉스 눈여겨보자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덕산네오룩스도 나왔고요. 알겠습니다. 세 가지 오늘 시장에서의 핫한 이슈와 특징주 다뤄봤고요. 두 분의 레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